자, 2번 문제고요. 아무튼 여기 지금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어법에 걸리는 거할수 있는 건 최대한 간단히라도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주된 주제, 무엇에 대한 컨트리 뮤직의 주된 주제는 보자마자 이 글의 소재는 컨트리 뮤직이구나. 그지? 이런 걸 알고 읽어야죠. 그러니까 컨트리 뮤직이 뭔지 알죠? 그지? 얘는 워크, 프리덤, 앤, 에일리네이션 하면은 소외거든요. 소외. 아유. 소외. 그래서 소외되었다. 왕따 된 거예요. 그래서, 동떨어짐이라고 쓰면 돼. 동떨어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엔드가 딱 보이자마자 뭐예요? 나열의 마지막 원칙이죠. 여기서 나열 끝났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컨트리 뮤직의 주된 주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자유와 관계가 되어 있고 어떤 소외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면서 아니면 그리고 나타내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되죠. 어디에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일단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볼게요. 최고의 20개 노래 중에서 그죠? 숫자, 5부 다음에 숫자가 나면 무조건 중에서야. 최고 탑, 최고 20개 노래 중에서 대략 1, 6, 6분의 1이죠. 6분의 1을 나타내면서. 자, 이렇게 됐고요. 땡큐. 자, 그럼 일단 approximately. 자, 보세요. 자, 우리가 about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잘 들으세요. 이때 about은 부사 별표하세요. 이거 모르면 문법 문제 하나 틀려요. 부사다. 됐죠? 그러면 왜? 그럼 형 숫자가 뭐야? 형용사야. 그 숫자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명사 하나 쓰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모르면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주말에 문법 수업할 때다 틀립니다. about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about은 부사야. 숫자가 형용사야. 그리고 무슨 뜻이냐? 대략이라는 뜻이죠. 대략. 이렇게 써보세요. 같은 말. 썸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대략이죠. 러플리. 쭉 쓰세요. 어라운드. 어프락시메이틀리. 다 아는 거죠? 이거 하려고 한건 아니겠죠? 그치? 이거 한건 하려고 한건 아니겠죠? 지금 대략 숫자,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숫자가 나와서 대략이란 의미를 가진 거야. Unestimate. 아예 외우세요. 그리고 언의 동그라미 별표하세요. 언의 동그라미 별표하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숫자를 형용사가 수식할 때는 앞에 반드시 어나 언이 붙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것만 나오니까 이것만 외우세요. Unestimated. 대략이라는 뜻이야. 숫자가 나오고, 다음에 in the vicinity of in the neighborhood of 이렇게 써놓으세요. 네이버후드 비시너티 다 근처죠. 근처. 비시너티. 비시너티. 프락시머티 같은 말이 프락시머티죠. 프락시머티. 투를 쓰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대한 근접이라는 뜻이야. 근처.
이런 뜻입니다. 뭐 네이버 우드도 마찬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거야. Unestimated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20, 세계에서 최고 20개 중에서 6분의 1이 컨츄리 음악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 얘기예요. 오운이가 없으면 일단 많은 거예요. 다음에 컨츄리 뮤직은 그 자체로 가로 열고 닫으세요. 강조로 쓰인 제기 대명사죠. 그치? 상업적인 오프샷이다. 오프.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죠. 샷. 그래서 밑에서 빵 하고 쌓아 올린 거야. 이걸 오프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샷 하면 결과물. 결과물. 또는 부산물, 요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전통적인 노래, 악기로 연주하는, 그치?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래의 결과물이고, 악기로 연주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누구의? 사우스. 밑줄 끄세요. 사우스 보자마자 남부 이러면 안 돼요. 남부에 누가 있어요? 노예가 살았죠. 그죠? 그래서 사우스 하면 무조건 노예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노예가 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전통적인 노래의 결과물이에요. 포멀리 이전에는 됐죠? 다음에 이제 문장 끝났잖아요. 다음에 PP 썼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이야. 그리고 캐리했어요. 캐리 온. 전달되었어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달되었어요. 됐죠? 오랄 구전으로. 구전이라고 하면 돼요. 오랄 트레디션. 구전으로 전달되었어. 이전에는 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쵸? 결과적으로,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었어요. 그 결과, 인과 관계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인과 관계. 지금 이 글이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A, B, B, C 인과를 나타내고 인과를 나타내는 이런 글로 쓰고 있어요. 시퀀스 됐죠?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글인데, 자 결과적으로 계속 갑니다. From the start 가로 열고 닫으세요. 처음부터 Country Music은 일리시트 믹스. 자, 일리시트 별표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절충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절충하는. 이렇게 해서요. 취사선택의. 이렇게 쓰세요. 취사선택의. 이건 뭐, 지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취사선택한다는 얘기가 뭐야? 여기저기서 좋은 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얘 선택하고, 여기서는 얘 선택하고.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에서 뭐 문법은 핫쌤이 제일 잘하니까 글쓰기에서 문법 배우고. 독해는, 핫쌤이 제일 잘하니까 독해에서 독해 배우고. 논리는 핫쌤이 세계 최고니까 또 글쓰기에서 여기 배우고. 그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리스닝 스피킹은 막 발음은 개구라니까 이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되니까 외국인한테 배우고 그치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해서 섞어 놓은 거 이걸 취사 선택하다라고 해요. 이것저것 섞어 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손맛 찍고 휘치를 썼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컨츄리 음악에 대한 거겠죠, 그죠? 컨츄리 뮤직은 또는 이제 이것저것 다 섞어 놓은 음악인데 어차피 컨츄리 뮤직하고 일리시트 뮤직
믹스하고는 같은 거잖아요. 주어 비동사 명사니까 명사 동격이고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데 없고요. 뭘 포함하냐 하면 뭘 포함하냐 하면 많이 포함하네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포함하네요. 어디냐? 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나열이 마지막 원칙인 and까지 쓰고 있고요. 자, 읽어볼게요. 1번을 포함하고 있고요. 2번을 포함하고 있고요. 3번. 그렇죠? 이때 디즈는 영국 발라드야. 고대 영국 발라드. 그리고 미국 화된 버전. 미국 영국 발라드인 미국화된 버전. 그리고 새크리드 신성한 노래. 그리고 민스트리얼, 음유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음유시인, 곡조, 초기 블루스, 그리고 많은 종류의 노래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믹스 설명하고 있잖아요. 믹스. 근데 이러한 것들은 흡수된 거예요. 뭐로부터? 상업적인 대중음악 산업으로부터 흡수돼요. 수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음악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런 형태들도 다 포함한 거야. 그래서 생긴 결론이 다음에 나오겠죠. 이것저것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컨트리 음악이라는 거. 자, 20세기의 오버. 오버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면 걸쳐서라고 하면 돼요. 오버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면 위에라고 하면 돼. 오, 참 중학교 수업 같다. 이런 거 하니까. 오버가 나왔는데 A 오브 B 해갖고 뭐뭐보다 우위의. 요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우위에 있다. 요런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고요. 20세기에 걸쳐서 그것은 컨츄리 음악은 자 여기서 From A into B 요렇게 써볼까요? From A into B 다시요. 여기 From A into B 원래는 From A to B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AB가 공간적인 개념일 때는 A에서 B까지가 아니라 A에서 B로죠. 그죠? 로야. 근데 into를 썼다는 얘기는 뭐라고 할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인투를 썼다.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투 써도 되는데. 자, 컨트리 음악은 grown,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으니까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뭐 이렇게 가야지 성장이겠죠. 뭐를? homegrown, 토착의. 집에서 길러진 거니까. 토착의. 그리고 얘는 하트, 팔트, 마음으로 느껴지는 음악, 표현하는, 뭐를? 노동자의 계층 정체성. 노동자 계층, 뭐, 중산층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정체성을 표현하는, 어떤, 토착의,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음악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상업 음악으로 갔다는 얘기야. 상업 음악이라는 얘기는 뭐야? 돈을 벌기 위한 음악이죠. 만들어진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노동자 노래인데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이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JYP 이런 데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YG, JYP 또 뭐가 있지? SM 뭐 이런 데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돈을 벌 목적으로.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자, 뭐 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뭐로서요? 노동자 계층의, 뭐야. 아, 노동자 계층의 정체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쵸? 이 노동자 계층, 중산층을 타겟으로 하는 게 뭐예요? 대중성이죠. 그지?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외도 올라. 그것을 리스너가 진짜 워킹 클래스, 노동자 계층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거야. 그치? 그냥 노동자 계층의 정체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그냥 다 만들어버렸다 이거야. 자,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상징적 의미는, 컨트리 음악의 상징적 의미는, 계속 가로 열고 닫으세요. as부터 요까지. 가로 열고 닫아요. 요까지 가로 열고 닫고, 요까지 가로 열고 닫고. 얘가 주어죠. 동사, 수일치가 안 되네요. is 써야겠죠. 정답은 5번이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겨요. 이제 이 말이 이런 말 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SAT를 볼수 있는 거야. 상징적 의미는 컨트리 음악의 상징적 의미는 뭐로써 디클레어드 선언된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서 뉴 잉글랜드의 교육받은 상위층 대통령인 조지 부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선언했어요. 뭐, 선언한 것으로서 컨츄리 음악의 상징적 의미는 이 부시는 프리젠 뭐예요? 그를 레귤러 아메리칸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거는 진짜 레귤러 아메리칸 미국인은 아니라는 거잖아.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상류층 교육받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레귤러 아메리칸. 그죠? 보통 사람. 그죠? 보통 사람으로서 그를 하면서. 그지? 이런 상징적 의미는, 자, 여기까지. 이건 무슨 말이냐? 야, 뭐, 옛날에도 우리 대통령 중에, 에, 그, 노태우,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뭐, 맨날 이러고. 부시,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독가할 거 아니에요. 노동자 계층이. 맨날 스테이크 처먹으면서 나는 햄버거 먹고 있는데. 그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컨트리 음악입니다. 이래 버리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컨트리 음악이 대중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컨트리 음악입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 곁으로 다가서는 느낌이죠. 그래서 표를 얻는 느낌이죠. 그렇죠? 다 미스 언테이커블하다, 명백하다. 실수가 없는 거니까 명백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상류층인 부시가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믿겠죠. 그러니까 뭐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컨츄리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컨츄리 음악이 대중성을 상징하는 거니까. 됐죠?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성은 확실하다. 대중성을 나타내는 상징성은 확실하다. 그치?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글이네요.